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콧구멍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환자분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콧구멍이 잘 보이는데 요즘 유독 사진 찍으면 콧구멍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나이 들면서 콧구멍이 더 길어지는 느낌이고, 인중도 길어진 것 같고, 뭔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연예인들도 나이 들면서 콧구멍이 커지던데, 나이가 들면 원래 코평수가 넓어지는 건가요? 저는 어렸을 때도 콧구멍이 보였어서 어른들이 코 파면 콧구멍 커진다고 해서 코 속이 간지러워도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주. 나이 들어서 애들 모양으로 코 성형을 할 수도 없고 더 늙으면 대체 얼마나 콧구멍만 보일지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오늘의 그이 여성분의 사진은 무료 이미지 사이트인 백셀즈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마침 동영상도 있어서 오늘 올려보았습니다. 이 여성의 얼굴을 보게 되면 팔자주름도 잘 관리되어 보이고 볼처짐도 없어서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미모를 한껏 과시하는 얼굴이신데요. 다만 콧구멍이 넓어져 보이는 것. 그리고 얼굴은 잘 관리를 하셨는데 손등의 노화로 인하여 50대 혹은 60대의 여성으로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즉, 얼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깜빡 까먹는 부분이 바로 이 손등주름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사진에서의 콧구멍의 크기보다 오른쪽 얼굴에서의 콧구멍이 조금 작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웃는 표정의 항노화, 안티에이징 측면의 그 작용이겠고요. 이 사진에서도 왼편 얼굴보다 오른쪽 얼굴에서의 콧구멍이 좀 작아진 것이 윗입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코 바닥이 위쪽으로 올라가 콧구멍이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왼쪽 사진에서의 정면에서 콧구멍이 훤히 보이던 표정에서 대광대 근육이 수축을 하여 입꼬리를 양쪽으로 거상하게 되면 윗입술이 덩달아 올라가게 되면서 코 바닥도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왼쪽보다 오른쪽의 웃는 표정이 콧구멍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윗입술을 아래로 오므리면서 내리는 표정이 가장 나쁜데요. 이런 습관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되다 보면 윗입술이 내려가면서 콧날개도 아래로 처지게 되어 정면에서 콧구멍이 더 커져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광대 근육을 수축하여 입꼬리를 올림으로써 윗입술을 올리고 콧날개를 위로 올리는 표정이 나이 들면서 콧구멍이 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는 얼굴 표정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정을 찬찬히 보시면 이 인중 부분에 가로로 실선과 같은 가로주름이 보이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짓 마크롱처럼 인중이 긴데 윗입술을 위로 올릴 때 인중이 구겨지면서 발생하는 인중 가로주름이 되겠습니다. 간혹 이 인중 가로주름을 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왼쪽은 콧볼이 퍼져 있으면서 인중 가로주름이 있고, 오른쪽은 인중 주름도 없고, 코도 안 퍼진 표정입니다만, 왼쪽은 입꼬리가 올라붙으며 인중이 짧고 중안부가 짧아진 반면에, 오른쪽은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인중 주름이 펴졌지만, 인중이 길어지면서 뭔가 원숭이상처럼 예쁘지 않는 얼굴 표정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여성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콧구멍 평수를 줄이는데 좋긴 한데, 다만 인중이 구겨지면서 이와 같이 인중주름이 울퉁불퉁하게 지게 되므로
콧날개 올리기로 코평수를 줄인 연후에 긴 인중은 흉터가 없는 무흉인중 축소 수술로 잉여된 인중 피부를 줄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딴지몇년안 되었던 뭐 20여 년 전에는 뭐 10대나 20대의 청소년들과 다르게 40대, 50대 중년 여성분들이 이 콧구멍에 대해서 유난히 신경이 쓰였던 기억이, 신경을 쓰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엔 뭐 제가 경험이 짧아서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뭐 20년, 30년 이렇게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 원인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코평수 줄이는 표정 관리법과 또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